안녕하십니까. 매듭잔 매는 풍원삼촌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상 중에 8줄 가우초 매듭이 있는데 그때는 간단한 매듭법만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매듭법하고 실제 판매용이나 선물용으로 제가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가죽 3마 정도 소요되고 클래스분 경우에 따라서 뭐 2,500원에서 5,000원, 6,000원 그 정도 이런 마그네틱 정도의 클래스비니까 무리 없이 여러분 큰 비용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작은 행복이라고. 오늘 그럼 우리도 작은 행복을 한번 느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을 오른쪽 왼쪽 네 줄씩 간단하게 사려주시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한 줄이 왼쪽 가운데 두 줄 사이로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또 줄을 사려주시고 이번엔 왼쪽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줄이라고 생각하는 줄을 오른쪽으로 한 줄 위 오버원 두 줄 아래 언더투 그리고 마지막 줄 오버원 그리고 또 살짝 사려주시고 이제는 오른쪽 또 바깥쪽 줄을 왼쪽으로 두 줄 만나는 줄 첫 번째 두 번째 줄 사이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오는 줄은 첫 번째 줄 아래 언더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줄은 오버로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언더로 이게 가우초 매듭 8줄 가우초 매듭의 전체 시퀀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도 오른쪽 줄은 첫 번째처럼 왼쪽 가운데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버원, 언더투, 오버원 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줄이 다시 이번엔 왼쪽 오버투, 언더투 줄을 잘 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고 살짝씩 밀어주시고 그럼 이 작은 패턴이 이 패턴으로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왼쪽에서 언더원 오버투 언더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언더투 오버투 항상 이 손가락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오버원 언더투 오버원 오른쪽 줄이 왼쪽으로 오버투 언더투 항상 당겨주셔야 매듭이 견고해지니까 왼쪽 줄이 언더원 오버투 언더원
오른쪽, 인부터 후부터. 다음에 왼쪽에서 5번, 인부터 5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부터 언더투.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손목 둘레 21cm짜리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 길게 냈습니다. 소요된 가죽의 길이는 4줄, 한 줄당 63cm, 보통 3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마를 4등분해서 하시면 당기는 힘도 받쳐줄 수 있고 고르게 나올 수 있는 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마무리하고 커팅하고 클래스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당한 길이에 맞춰서 한쪽을 커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신속하게 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 맞춰서 클래스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래스 장착을 하실 때 이쪽도 살짝만 이렇게 터치식으로 해주시고 클래스 안쪽에도 살짝만 발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살짝 돌려가면서 집어넣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하셔도 그렇고 너무 적게 하셔도 되니까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줄 가우처 매듭으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듭법만 아시면은 재료에 따라서 가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두껍게도 하실 수도 있고 남성용 여성용으로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클래스만 적당한 거 고르셔서 팔찌 굵게 맞게 클래스 4경 구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8줄 가우처 매듭 팔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매듭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